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 첨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278280입니다. 현재 9월 21일 월요일 시간은 10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인데 장 초반 21만 2,3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에는 1차적으로 도달한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60분 봉을 한번 볼게요. 네, 60분 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이때였죠. 네, 이때였고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이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되돌림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죠. 네, 이런 플래그 패턴이나 이런 어쨌든 트렌드가 돌파된 시점, 네, 이런 구간들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1차 목표 주가를 20만 원 이상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그리고 20만 원 정도에서 이제 20만 원 이상을 잡았었고 21만 2,300원대까지 올라간 흐름을 보였고요. 좀 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네, 60분 봉상. 추가적으로 어떻게 상승 흐름이 나올지 뭐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제 관점에서는 저라면은 뭐 1차적으로 저는 이제 뭐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추세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조정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가느냐.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써 보여줬었고요. 지난주에 18만 1,500원 정도에 마감이 되었었는데 근데 금방 가죠. 네, 20만 원까지 금방 갑니다. 네. 일단 첨보 같은 경우에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또 특징주 아닙니까? 오늘 첨보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해질 생산 업체고요. 전해액으로 구성하는 핵심 물질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수명이나 성능 향상에 효과적인 전해액 첨가제 같은 경우에 세계 최다 품목을 보유 중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시장의 이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신제품 개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한달 전부터 뭐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는 적극적인 이제 공장 증설로 이제 향후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2019년도에 360톤에서 이제 2020년도에는 540톤까지 늘릴 거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000톤까지 증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공장 증설로 이제 미뤄 짐작하게 되면은 앞으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 원래 이 회사가 공격적인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공격적인 회사가 아니었고 상당히 보수적인 대표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G 화학이나 아니면은 중국에서는 CATL,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파나소닉까지 이렇게 협업 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지난 한주 내내 그리고 지지난주 2주 전부터 이걸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 방송을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첨보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로는 이제 마법의 거를 가루다. 네,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 뭐 몸값이 껑충 뛴 첨보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 자극적이거든요. 이거 잠시 보여드리게 되면 좀 자극적인 뉴스예요. 네, 좀 자극적인 뉴스예요. 마법의 가루. 네. 그래서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인 첨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 시가총액은 18위인, 18위까지 올라왔네요, 첨보가. 네. 그래서, 석 달이 됐,
뭐 사실 최근에 10만 원까지 왔다가 조금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한두배 정도 올랐어요, 주가가. 예. 저는 좀 생각보다 늦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9만 원, 10만 원대 이제 공략하고 봤던 종목인데 왜 이렇게 안 갈까?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은 되게 잘 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얘가 조금 촌보 같은 경우에 좀 늦게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결국에 좋은 종목은 간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전해질을 마법의 가루라고 표현을 했다. 배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변액은 배터리 작동이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다. 네, 마법의 가루. 그쵸. 이것도 뭐 예전에 나왔었죠. 뭐 3프로 TV 이런 데서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마법의 가루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약간 저 같은 경우에 경계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요즘엔 모르죠. 근데 개인들이 이런 뉴스가 나왔어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묻지마 식으로 약간 투자해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한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약간 만약에 수익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한 관점은 유효한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오면은 그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또 추가로 사면 되잖아요. 약간 뭐 조정을 안 주고 갈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냥 보유하는 거고요. 트레이딩을 한다 나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또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제가 리뷰를 계속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틈틈이 뭐 공략 가능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보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이상 AP 투자연구소의 윤선물 팀장이었고요. 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11일, 9월 10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매수가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 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